새 멤버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고 멤버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NCT. 무한 확장 세계관의 NCT가 새 멤버 영입으로 또 한 번 확장했습니다. NCT의 정체성과 매력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 NCT 2020이 10월 컴백하는데요. NCT 2020은 NCT 127, NCT 드림, 웨이션 V 등이 모두 뭉친 그룹입니다. 여기에 향후 론칭되는 NCT 새로운 팀의 멤버 쇼타로, 성찬도 합류했습니다. 멤버 수만 모두 23명으로 초대형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NCT 2020 프로젝트에서는 태용, 태일, 재현, 윈윈, 유타, 도영, 쟈니, 마크, 해찬, 제노, 재민, 지성, 런쥔, 천러, 텐, 정우, 루카스, 쿤, 샤오쥔, 핸드리, 양양 21명의 새 멤버 쇼타로, 성찬까지 총 23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새 멤버 영입으로 오는 10월 12일 정규앨범 NCT 2020 레조넌스 파트 1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앨범 타이틀곡은 Make a Wish와 From Home 두 곡이며 총 12곡이 실립니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꿈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NCT의 세계관을 반영한 유기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독보적인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NCT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공개될 이번 앨범 발표에 앞서 NCT 2020은 오는 23일 첫 단체 V라이브에 나섭니다. 이날 드디어 새 멤버 쇼타로, 성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멤버들일지, 이들의 매력은 어떨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